예,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는 폴쉐 718, 친일파가 아니고 718그 스파이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포르쉐에서 그 옛날에 박스터도 그랬고 지금은 718이지만 이제 박스터였죠. 박스터 스파이더 붙으면은 뭔가 이게 그 박스터의 최고 등급을 나타내는 말이거든요. 이것도 역시 한국엔 들어오진 않는데 자718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친일파 스파이더 하면은 1억 2천만 원부터네요. 물론 수입되면 훨씬 비싸겠죠. 폴쉐가 좀 무거워요. 이거 돌리는 프로그램이. 자,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구상해놓은 게 하나 있어서 그 옛날에 로터스 F1 팀처럼 이렇게 골드 앤 블랙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무료인 검은색에다가 탑은 빨간색. 빨간색을 하면은 이 스파이더 클래식 인테리어 패키지가 있는데 이게 알칸타라랑 그다 같이 이번에 이 박스 스파이더만 고를 수 있는 특별한 옵션이기 때문에 얘는 꼭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휠은 바꿀 수 없고 휠 액세서리에 보면은 이게 하면 좋더라고요. 근데 이게 보시면은 예를 들어 새튼 블랙으로 하면은 이휠 가운데 있는 캡이 그 컬러가 들어가잖아요. 포르쉐 크레스트가 이것도 옵션이거든요. 근데 새틴 블랙이나 새틴 플래티넘 이런 걸 하면은 다 이게 컬러가 들어가는데 이 새텀 오럼 하면은 이게 오럼 하면은 그 금이란 뜻이거든요. 우리 금의 원소 기호가 AU잖아요. 그래서 금색을 칠하면은 이 가운데에 실버가 안 들어가고 이 옵션을 따로 넣으려고 그래도 하지 말라 그러는 거 봐서는 이거 해도 여기 컬러가 들어는 가는데 이 그래픽으로 구현이 안된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그런 거 같고요. 그 서머 타이어 당연히 서머 타이어 넣고 이런 건 필요 없고 그리고 자동으로 아까 말씀드린 스파이더 패키지를 넣으면 자동으로 얘가 선택이 됩니다. 근데 얘를 하면은 풀 버킷은 못 넣어요. 저도 풀 버킷 시트를 쓰고 있는데 좋긴 좋습니다만 아무래도 데일리를 타긴 힘들기도 하고 무엇보다 그러면은 스파이더 스페셜 옵션이 사라지기 때문에 18웨이 이걸로 하겠습니다. 버킷은 안 하고 버킷이 더 멋있긴 한데 그러면 뭔가 막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은 이거는 자수란 뜻입니다. 아, 그 뭐, 죄를 고백하는 자수가 아니고 실자수. 이런 거는 하면은 또그 아까 말씀드린 그 스파이더 패키지가 다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가 없고. 이거는 앞에 그 헤드라이트 분사되는 그 노즐을 색깔이 원래는 은색으로 나오는데 은색으로 한 것보다 색깔 통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하는데 그 이걸 하려면은 라이트 옵션을 더 추가를 해야 된다는데 그 생긴 건 사실 저는 이게 더 마음에 들거든요. 바이제 눈이. 근데 그 포르쉐 눈네개 박혀 있는 거 그거는 국룰 같은 거라서 이건 안할 수가 없을 것 이걸로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뒤에서 보면은 이 부분을 지금은 이 색깔과 이 색깔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얘를 같은 컬러로 칠하는 것도 56만 원이네요. 해주도록 합시다. 그리고 저는 약간 좀 전태적인 취향이 있어서 이렇게 막 M3 이런 걸 탄다고 해도 뒤에 배지를 떼고 막 그런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얘도 모델을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델명을. 모델명이 없어도 이게 뒤에 이렇게 더블 버블이 있으면 스파이더인 거 알긴 하는데 그냥 아는 사람만 알려줄게 뭐 이런 느낌으로 아 이게 잘못 눌렀네요. 이게 아니고 이거 뒤에 이거 없어지는 거. 그리고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사람들이 안 하는 사람 많은데 이걸 하면 이렇게 되게 멋있게 나오는데 이거 안 하면 그냥 플라스틱 검은색 쪽으로 나와서 이게 그렇게 비싸지도 않아요. 알루미늄인데 15만 원이라서 이건 꼭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수동 PCCB는 880만 원인데 저는 그냥 그런 거 필요 없어 안 하도록 하고 근데 빨간색으로 하면은 왠지 열등감이 느껴지거든요. 포르쉐에서 빨간색 스틸 브레이크를 하고 있으면은 아 쟤는 포르쉐 타면서 PCCB는 넣을 돈이 없었구나. 그래서 약간 좀 그래서 90만 원을 내면은 이 빨간색을 검은색으로 면죄부를 주거든요. 그래서 이 면죄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은 좀 비교 싫어서. 그 라이트 디자인 패키지는 안에 LED로 좀 이렇게
룸, 뭐라 그러죠? 그거를 독서등, 이런 것도 막 들어오는 거고, 꼭 필요하죠, 이거는. 그 자동으로 주차할 때 사이드미러 접히는 거. 그리고 이거, ECM 미러. 그거는 저는 살면서 그걸 써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어두워서 이걸 하면은, 밤엔 보이지가 않아요, 밖에가. 그래서, 파크 어시스트. 사실 저는 필요 없는데, 이게 없으면 그 나중에 차를 팔기가 힘들 것 같아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크루즈 컨트롤도 수동이라서 별로 필요 없을 것 같긴 한데, 의외로 이게 없으면 이 부분에 스톡 하나가 여긴 있는데 여긴 없는 비대칭이 돼가지고 그게 싫어서 하나 넣는 겁니다. 사실 사용은 안 할 것 같아요. 홈 링크는 그 예를 들어 차고가 있으면 이렇게 누르면 차고 리모컨과 연동이 돼서 차고 문을 여는 건데 차고가 없으므로 얘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테리어는 여기 스파이더 클래식 인테리어 패키지 얘를 했기 때문에 고를 수 있는 게 한정돼 있어요. 다른 걸 할 거라면 얘가 그냥 취소가 돼버려서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얘가 좀 딜레마인데 저는 손이 차가지고 겨울에 히팅이 되면은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얘를 하면은 이 부분이 되게 조잡스러워 보여요. 막 그 이렇게 트랙 포커스인 차인데 오디오 선택하고 볼륨 올리고 내리고 하는 게 좀 이거랑 맞지 않아서 그냥 손이 차갑더라도 장갑을 끼는 데 있어도 그냥 이 퓨어한 모습으로 가겠습니다. 이런 거 투존 필요 없죠. 뭐 투자 로드스터에 이런 게 필요할 리가 없고. 이거는 네트를 설치하면은 속에 안 보이는 이 부분에 이렇게 있는데 그게 은근히 있으면 편해요. 그리고 소화기도 하나 넣죠. 뭐 차에 불나면 끌려니까. 이런 것도 하면 좋긴 한데 뭐 취소가 되더라고요. 시트벨트도 얘가 지금 그 보르도 레드, 보르도라 그러면은 프랑스 지방에 있는 와인이 유명한 곳이죠. 그래서 레드 하면은 보르도를 사람들이 많이 떠올리는데 그 레드 시트벨트 색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딴 거 하면 또 아까 그 클래식 패키지가 깨져요. 얘만 돼요. 같은 얘가 지금 보르도 레드이기 때문에 그 깔맞춤이라고 하죠. 이런 식으로 되는데 멋있죠? 이 정도면 준수합니다. 이게 버킷 시트라면 이렇게 못해요. 빨간 건빨 조합이 안 됩니다. 벨트 그렇고 다이얼도 뭔가 늘려 그러면은 뭐가 깨져요 이것도. 근데 저는 다이얼은 무조건 흰색으로 하는 스타일인데 흰색은 아예 없더라고요.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스텍스 이거는 아마 알칸테라랑 비슷한 소재인데 이거는 얘는 선택이 되네요. 얘는 넣도록 하겠습니다. 알칸테라를 좀 더 많이 광범위하게 입히는 거고 이건 선바이저에다가 알칸테라 바르는 건데 이런 거는 굳이 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좀 중요해요. 포르쉐 로고나 크레스트를 넣는 게 있는데 크레스트 넣는 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보면은 옆에 탄 사람이 이 차가 뭔지 알 수 있게끔 포르쉐 25만원이면은 익스클루시브 치고는 꽤 준수하죠. 가격이 카본도 넣어야죠. 얘는 뭐 취소하라 그러네요. 그건 못하고 이거 해도 다 취소하라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S 만든 게 다 수포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문 열면은 이 불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 레터링을 내 마음대로 넣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변태 기질이 있기 때문에 뭐 언젠간 페라리 뭐 이츠카 페라리 썸데이즈 뭐 이런 거 써놓을 것 같아요. 이거는 매트가 카본 재질이고 끝에 가죽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73만원인데 너무 비싼 것 같아서 이건 정말 쓸데없는 옵션인 것 같아요. 그 차 서류 그거를 카본 서류에 넣어서 주는 폴더가 79만원이라는데 그거는 한 사람이 있을까요? 그리고 이건 좀 중요해요. 알루미늄이 이렇게 검은색 고무 대신 알루미늄으로 들어가 가지고 훨씬 클래식하고 멋있기 때문에 가격도 그렇게 많이 안 비싸거든요. 알루미늄 이거는 추천. 오디오 이게 하드코어 모델답게 아예 오디오를 빼버리는 옵션도 있어요. 이렇게 여기 텅 비었죠? 여기다 뭐 넣고 다닐 수도 있는데 근데 저는 음악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버메스터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버메스터가 뭐 풀사이즈 파나메라나 카이엔 이런 데 들어가는 버메스터는 더 비싸거든요. 이것보다. 그래서 잠깐 녹음을 끊었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완성이 됐거든요. 이 밑에는 잘 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뭐 운송 이런 거 관련된 건데 이건 저랑은 해당 사항이 없는 거라서. 자, 그러면은 이제 야 멋있지 않나요? 솔직히 이 정도면 그 멋있죠. 블랙 앤 골드는 진리죠. 이거 컬러가 아마 들어갈 거예요. 탑을 한번 씌워볼까요? 요로롱. 탑이 그냥 박스터와 다르게 이그뭐 이렇게 텐트 친 것처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훨씬 클래식하고 아름답습니다. GT4를 선택할 수도 있는데 이 더블 버블이 좀 너무나 예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GT4는, 그러니까 제 성향 자체는 쿠페를 더 좋아하긴 하는데 스파이더는 이게 너무 멋있어서 이 라인이 얘를 선택할 것 같아요. 골드 휠, 블랙 앤 골드 멋있죠? 스파이더 레터링도 멋있고 위에서 보면은 이렇게 건빨, 건빨, 진리의 건빨, 흰빨 멋있습니다. 정도면 아주 퓨어한 뭐 스티어링 휠, 그리고 수동 기어봉, 빨간색, 검은색,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앞만 봐도. 그래서 가격이 얼마냐 하면은 1억 4천. 근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1억 4천인데 그 1억 4천이면 되게 싸죠? 이렇게 박스터 최상위 트림의 옵션을 버킷시트랑 PCCB는 뺐지만 거의 풀옵션인데 이렇게 넣어서 1억 4천이면은 꽤 괜찮습니다. 뭐 M3, M4 살 가격이면 이거 사니까. 그래서 한국에도 그 SK 엔카 보니까 이게 있더라고요. 근데 언제 뭐 6,000km 타서 가지고 거의 신차라고 할수 있고, 근데 얘가 가격이 일단 1억 8천인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보니까 차 사고가, 내차 사고가 7천만 원이 먹었더라고요. 그러면은 그건 좀 그렇죠. 아, 뭐 알아서 판단하시길. 그거는 옵션 한번 볼까? 얘는 어떻게 했나? 이 사람은 노란색 덕후인 것 같아요. 아마 심슨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다 노란색이에요, 보면. 엔카는 이렇게 느리죠? 이미지. PCCB는 선택했고, 여기 안에도 노란색 악센트를 줬고, 크로노그래프에도 노란색, 여기 인스트루먼트 패널도 다 노란색으로 했고, 노란색을 상당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8000rpm까지 올라가네요. 그 부분이 좀 GT3랑 이렇게 급을 나눈 게 아닐까 합니다. 스티치도 노란색이네. 이러면 좀 소화기가 사면 여기 붙여 있어서 이게 생색내기 좋거든요, 이런 게. 오빠 차는 왜 소화기가 있어? 그러면은 뭔가 하나 썰을 풀수 있겠죠? 벨트도, 시트벨트도 노란색이고 그냥 노란색 천국이네요, 완전히. 근데 이게 얘는 펑션, 멀티 펑션을 넣었는데 열선이랑 좀안 맞는 것 같아요. 이 퓨어한 박스터 스파이더랑 이렇게 멀티 펑션이 들어감으로써 제 취향은 아닌 걸로. 얘는 버킷시트, 풀 버킷시트 카본으로 된거 적용됐는데 여기 뭐 전동으로 조절이 되나 봐요, 살짝. 멋은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보여드린 모델이 훨씬 더 멋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풀 버킷시트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이게 918 스파이더도 이런 게 들어갔던 것 같은데. 이분은 버메스터는 안 넣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아, 이분도 그걸 넣네요. 알루미늄을. 이건 넣어야 됩니다. 이건 꼭. 자, 그래서 봤는데 저는 이 사람이랑 전혀 관계없고 그냥 있는 거기 때문에 올리는 건데. 그래서 아까는 1억 4천이었고 얘는 1억 8천. 이제 사고차라는 거. 그리고 6천 정도 뛰었고, 병행수 얘기고 당연히. 아, 이런 걸 프루시에서 왜 수입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BMW 1M 쿠페 그거 나왔을 땐 정말 좋았었는데, 그런 거 소리 들으면은. 이런 거는 왜 수입을 안 하는 거죠? 이게 자동 변속기가 인증이 되면은 수동은 당연히 되는 거 아니에요? 더 연비도 좋고 배출가스도 적을 거 아니에요. 그건 좀 들여와 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992도 보면은 수동 되는데 한국에서는 또안 되겠죠, 분명히.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차별을 받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한국에 살면은. 뭔가 당연히 누려야 될 거를 못 누리는 게참 많아요. 그러면서, 7.28박스터는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고, 다음에는, 뭐가 될지는 잘 모르겠네요, 아직은. 다음 영상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15분을 했네요. 다음에도 또 만나는 걸로.